안녕하세요, 먹살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반년 전에 만들어 놓은 아연 도금액입니다. 이번에는 아연 도금액을 만들어 아연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아연 도금을 하려면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은 건전지에서 추출하면 됩니다. D사이즈 망간 건전지입니다. 망간 건전지 전해질에 사용되는 염화 암모늄은 유독한 독성 물질입니다. 보안경과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작업 공간은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망간 건전지의 몸통은 아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극을 제외한 몸통 전체가 아연입니다. 플러스극인 탄소막대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따로 보관하겠습니다. 소규모 아연 도금은 건전지 한 개면 충분합니다. 아연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금 규모에 따라 용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용기에 물을 넣어줍니다. 굳이 증류수를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아연의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전해질 용액을 만들기 위해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설탕입니다. 해외 포럼에 의하면 광택제로 설탕을 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 광택에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연 도금 후에 염산 처리와 크로메이트 코팅을 하지 않는 한 광택 작업을 따로 해야 하는데 과연 설탕이 광택제로도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해외 포럼에서 언급된 방법이라 저 역시 설탕을 넣고 아연 도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성 도금을 위해서 식초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일반 식초는 도금액의 20% 이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넣는 건 25%로 희석한 빙초산이라서 더 적게 들어갑니다. 도금할 때 도금 속도가 느리다 생각되시면 식초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식초는 도금되는 아연을 녹여버리므로 도금액의 30% 이하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연 도금은 낮은 전압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연 도금액을 만들 때는 시간 절약을 위해 12V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5V로 도금액을 만들겠습니다. 아연판에 각각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연결해줍니다. 이대로 30분 놔두겠습니다. 도금액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은 전압과 만드시는 도금액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전지로 도금액 만들기를 하실 때는 방전 문제가 있어 거품이 처음보다 적게 나오면 건전지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플러스극이 연결되어 있는 아연에서 산화 반응의 흔적이 보입니다. 도금액 안에 있는 검은색은 아연 슬러지인데 이게 어느 정도 보이면 도금액 만들기는 끝난 것입니다. 여과지를 이용해 걸러내셔도 되지만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연 도금은 낮은 전압에서 해야 하니 건전지를 사용하겠습니다. 플러스극에는 3개의 아연판을 사용하겠습니다. 아연판은 플러스극에 연결해줍니다. 우선 아연 도금이 잘 되는지 구리선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도금할 모재에는 마이너스극을 연결해줍니다. 도금 시 발생하는 기포로 인해 고르게 도금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기포가 모재에 달라붙지 못하게 흔들어주거나 어항용 기포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약 17초 동안 도금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금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재생 시간은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연 도금의 공정은 도금 후에 염산에 담갔다가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을 하게 되면 광택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산과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지 않으면 광택 작업은 따로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크로메이트 처리는 크롬산 크롬을 주성분으로 하는 코팅을 말합니다. 크로메이트는 푸른색을 띤 차가운 은색인 청색과 골드색, 국방색, 흑색 컬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금은 약 40초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부드러운 황동 브러쉬입니다. 살살 문질러 주시면 기본적인 광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반짝이는 광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택제로 문질러 주시거나 공구를 사용해 폴리싱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연 도금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엔 아연이 얼마나 모재를 잘 덮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초 만에 아연이 이 정도 도금되었습니다. 헹궈줄 물을 준비합니다. 도금은 약 2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이번엔 녹이 생긴 걸로 해보겠습니다. 녹이 발생한 부품이나 부속에 아연 도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연 피막은 긁히거나 벗겨져서 철 표면이 노출되어도 그 간격이 2mm를 넘지 않는다면 그 주위의 아연이 철에 대하여 응극 방식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철은 부식되지 않습니다. 녹이 난 부품 또는 부속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핀셋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입니다. 핀셋에 아연 도금을 하고 도금된 아연에 착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보노시 용액을 소개해드릴 때 아연에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제가 아연 테스트를 할 때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아연은 에보노시 용액으로 착색시킬 수 있습니다. 되는 걸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스테인리스 표면 정리 겸 약간의 스크래치를 만들겠습니다.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표면은 아연 도금이 쉽게 박리됩니다. 그래서 도금할 표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필요합니다. 아연 피막 두께에 따라 착색 명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착색을 할 때는 도금 두께가 두꺼워야 합니다. 에보노시 용액입니다. 아연 도금을 이용해서 스테인리스에 착색을 해보았습니다. 큰 면적에는 얼룩이 질 수 있으므로 작은 면적에만 적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아연은 금 정도의 무른 금속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직결피스 조각입니다. 길이가 긴 것은 제가 아연 도금을 한 것이고 노란색은 크로메이트 처리된 원래의 조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크로메이트 처리된 표면에는 아연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크로메이트 처리된 모재에 아연을 재도금하신다면 크로메이트를 벗겨내시고 도금하셔야 됩니다. 크로메이트를 벗겨나실 때는 소금물을 이용해 전기로 산화시키거나 철브러쉬 또는 열을 가해서 태워버리시고 재도금하셔야 합니다. 아연 조각입니다. 모든 도금은 붓도금이 가능합니다. 이 아연 조각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붓도금과 같은 방식으로 도금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면봉솜에 아연 조각을 감아줍니다. 플러스극에 아연을 연결해 줍니다. 도금할 모재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합니다. 붓도금 방식의 부분 도금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면봉에 도금액을 충분히 흡수시켜 줍니다. 도금할 부분을 살살 문지르거나 콕콕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규모를 크게 해서 작업하시면 넓은 부분도 부분 도금을 할 수 있습니다. 아연 스프레이 외에도 부식된 자동차의 부식 방지 작업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면봉 말고 솜 등을 이용해서 플러스극 부분을 크게 만들면 아연 각 파이프 등의 부분 부식도 재도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DIY 아연 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용하시면 실생활에 상당히 유용한 아연 도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